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,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,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네, 이번에는 인종차별 관련한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지난주에 한꺼번에 있었습니다. 요즘 아시안 인종차별, 또 흑인 인종차별, 진짜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. 근데 요 관련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슈가 지난주에 있었는데, 먼저 아시안 증오 범죄 법안이 지난 4월 22일에 연방 상원에서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. 압도적으로. 네. 한 명만 반대. 누구야? 그리고 통과가 됐어요. 네. 네, 대단하죠. 그래서 어쨌든 요 아시안 증오 범죄 법안 내용이 뭐냐?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한 주요 골자가 뭐냐면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19 관련 인종차별 혐오 범죄에 대한 연방 법무부 아니면 행정부,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의무화했다는 게 주요 골자예요. 뭐 우리가 사실 누군가에게 그 혐오 범죄로 맞았어 이런 건 그냥 경찰이 뭐 리포트하고 뭐 이러면 처벌 받을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 아시안 증오 범죄 법안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것과 관련한 모든 그런 해결 방안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. 이제는 주정부 다 만들어야 돼요. 연방정부도 만들어야 되고, 그래서 이걸 딱 법제화로 하겠다. 그래서 이제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진 않은데, 그 내용 포함된 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, 먼저 연방 법무부는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혐오 범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됩니다. 이제는.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법무부로 뭐 어떤 소송이 이제 걸렸거나 뭐 이렇게 기소가 되거나 그 용의자가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전문 조사 인력들 통해서 다 조사하도록 하는 거죠. 그리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 언행을 개선시킬 효과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돼요. 그리고 각 주 그다음에 지방 정부, 타운도 마찬가지예요. 다 그런 곳에서는 온라인으로 아니면 핫라인 전화로 인종차별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어 놔야 돼요. 이제 네. 법적으로 다 이게 그 법안을 다 포함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타운 같은 경우는 조금 허술하죠. 뭐 주정부 차원에서 시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운영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쉽게 311 전화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사실 타운은 그런 게 좀 약하죠. 그렇지만 타운 정부들도 다 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증오 공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 교육도 시행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 그렇죠. 교육이 필요하죠. 맞아요. 왜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범죄를 하면 안 되는지. 그렇죠. 예.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교육이 필요하죠. 그리고 어떤 교육 이게 코로나19 관련이거든요. 코로나19가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 해서 아시안 증오 범죄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. 이게 중국이 아니다. 이게 아시안들의 잘못이 아니다. 이런 교육들을 해야 되는 거죠. 그것과 아시안을 결부시키면 안 되죠.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주워드는 걸로 미개한 거죠.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거. 이번 증오 그 방지 법안, 증오 범죄 법안 방지 법안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. 지금 어쨌든 상원에서 이게 통과가 됐고 하원에서는 뭐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원을 넘어가는 바로 통과가 될 거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바로 서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니까 금방 될 거예요.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시죠? 지난 20일에 있었는데 재작년이죠. 블랙 라이브스 매러 운동을 촉발시킨 작년에 블랙 라이브스 매러 운동을 촉발시킨 사건, 조지 플로이드 체포 과정에서 숨지게 한 그 백인 경찰이죠. 데릭 쇼빈의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. 지난 20일에 결국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어요. 그 배심원단이 이날 2급 살인, 2급 우발적 살인, 3급 살인 이렇게 세 가지 죄목으로 모두 쇼빈의 혐의를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판결로 쇼빈에 대한 보석은 안 돼요 이제. 바로 취소가 됐어요. 보석 신청을 했거든요. 네네. 취소가 됐고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서 재판 끝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구금이 됐습니다. 이 배심원단 판결에 이어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그 판사의 선고는 2개월 뒤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유죄 판결이 그대로 간다라고 봤을 때 최대 형량이 지금 세 가지 죄목에 대해서 했잖아요. 먼저 네네네. 2급 살인의 경우는 40년이래요.
그리고 2급 우발적 살인은 10년, 어? 3급 살인은 25년. 어. 굉장히 높죠. 네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뭐 그 유죄 판결을 세 가지 모두 유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걸 한번 그냥 계산을 해보면 최대 75년까지는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사실상 이날 그 4월 20일에 이날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온 미국 전역이 경찰들 다들 비상 상태였어요. 왜냐하면 이날 이게 유죄가 안 나고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 나온다면... 전국적으로 한번 들고 일어나려고 그렇죠.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다들 그날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. 특히나 이날 그 재판이 열렸던 그 미네소타 헤너핀 카운티 그 법원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다들 이제 긴장들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유죄가 나와서 뭐 큰 소요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 뭐 법원에 모여있던 사람이 환호성을 지르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인종차별 관련해서 미국이 그래도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걸로 봐서는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럼요. 아니냐, 네. 좀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. 또 한 가지는 그 보통은 우리가 서류 미비자들을 미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illegal alien이라고 부르거든요. 네, 그게 이제 세관 국경 보호국이라든가 이런 그 국가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. 공식 명칭이에요. illegal alien, 이민 세관 단속국 이런 데서.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표현을 undocumented non-citizen, 그러니까 미등록 뭐 비시민. 라든가 우리는 보통 서류 미비자, 서류 미비자 뭐 이렇게 undocumented individua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. 앞으로는. 네. 그래서 illegal alien이라는 게 그 연방 정부 차원에서 아예 금지가 됐어요. 네.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기사나 또 모든 공식 문서 이런 거에 이제 illegal alien이라는 표현은 없어질 테니까 혹시나 네. 만약에 이런 걸 보고 있으면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네, 네.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런 그렇죠. 표현들을 쓰느냐. 네.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부분들까지 알려드렸습니다.